네, 자 티브로드의 이상훈 감독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플레이오프 진출 소감부터 여쭙겠습니다. 예, 이번 준 플레이오프에서는 그 1국에서 그 1국 주장전이 승부처였던 것 같은데, 네. 박정원 선수가 그 어려운 바둑을 반쯤 역전승하는 바람에 그 바람에 이제 선수들 사기가 크게 오르는 바람에 이제 저희가 운 좋게 이긴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4국이 결정국이 됐는데요. 강유택 선수 물론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검토실에서 상당히 마음 졸이면서 보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예, 사실 여기 저희 팀 선수들 다 같이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네. 사전술 저희는 못 보고 있었어요. 예, 근데 강유택 선수는 다 보고 있어갖고 네. 그 상변에서 좀 그냥 집을 깨는 위주로 두고 이제 확실히 산후수를 보고 있어서 그렇게 둘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이제 플레이오프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데요.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준비를 하실 건가요? 예, 플레이오프에는 이제 정관장하고 싸우게 되는데 정관장 팀은 그 선수 개개인의 능력이 아주 뛰어난 팀이라서 굉장히 어려운 승부가 될 것 같고요. 저희들 근데 팀 사기가 지금 높기 때문에 아마 재밌는 승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이상훈 감독이 이제 어제 오늘 인터뷰 때 우리는 오더를 이미 정해놓고 왔다. 이게 좀 한 목소리를 내셨는데 그럼 이제 뭐 플레이오프에서도 그런 전략을 그대로 쓰실 건지 아니면 좀 고민을 좀 다시 하실 건지 궁금한데요. 예, 저희들 계속 이렇게 해왔고 이게 또 선수들 익숙하고. 네. 선수들 컨디션 관리하는데 좀 수월할 것 같아서 계속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를 네. 위해서 이렇게 미리 정해두고 오더를 내시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정관장 황진단과 이제 플레이오프 치르게 되는데요. 어떻게 준비를 하실 건지 들어봤는데 각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관장 강팀이지만 저희 준비 잘해서 네. 계속해서 네. 이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이번에 박영우 선수와 박정우 선수의 매치업을 성사시켰는데 신진서 선수와 박정우 선수 매치업도 어떤 좀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예, 뭐 저희는 뭐 피할 생각은 없고요. 네. 뭐 네. 김영삼 감독이 원한다면은 예. 아 네. 예. 그 빅매치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디펜딩 챔피언답게 티브로드 플레이오프에서도 좋은 경기, 명승부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